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악재가 터지긴 했지만 그 악재를 해소시키면서 올라왔고,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수익 실현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가 들어갔고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들어갔고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봤던 거죠. 이 라인 구간 6만원을 돌파할 거다 라고 봤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가 터진 겁니다. 뭐죠? 코인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되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가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이 최종적인 라인 121선 라인 구간에서 버텨내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 이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짓누르고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뉴스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는 좀 몰라요. 뭐 김남국 거래 자금 세탁 의심이 된다, 뭐 거래 내용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믹스 투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까지 밝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당국이 어디까지 파고들고 거기에서 뭐 작은 뭐 내용을 하나 엮어가지고 위메이드라든지 위믹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메이드 대표를 뭐 구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물론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요 라인 구간을 완벽하게 뭐 돌파를 한 건 아니죠. 요 지지 라인들 보이십니까? 여기 라인들 지금 선이 좀 삐뚤삐뚤한데, 이걸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요 라인 구간들이죠. 여기 라인 구간을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자리가 이탈이 돼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그냥 일회성이다 아니면은 그냥 뭐 헛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명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바로 올라가서 눌림 받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아니라 여기 구간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 물론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호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예요? 되게 애매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리스크가 해소가 돼갖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잡아도 돼요. 그게 뭐 여기에서 잡지 못하고 여기서 잡았다고 해서 이 정도의 상승폭이 너무 아까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날에 진짜 이게 진짜다라고 밝혀지면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추세를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이런 자리 내가 여기서 못 들어갔다라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따라 들어와서 이거 먹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리스크가 있고 여기 라인 움직임을 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차라리 이 반등의 눌림을 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여기까지 끌고 가면 또 수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상태다. 만약에요,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분명히 주가 라인 구간에서 10종목 중 9개, 8개는 이게 고점의 신호다라고 하면 여기는 대부분 고점이고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또다시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고점의 신호가 나와. 그래서 여기는 조심하자, 물량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 왜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에코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1개, 2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1년에 이런 종목들이 진짜 한두 개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다른 종목도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악재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는 대응을 해갖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갖고 있는데 그 악재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걱정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 언저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비중을 좀 정리하거나 완벽하게 좀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좀 다행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얘가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래도 내가 뭐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갖고 손실이 아니라 0% 본전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거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대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도 마이너스 10% 이 구간에서 악재가 터졌는데 이거 버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0%까지 갈 수 있고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종목을 물려가지고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배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을 이렇게 돌파할 때 이 양봉을 보고 눌리는 구간을 따라잡아도 돼요. 왜냐? 그때는 뭐예요?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됐거나 이거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당장 주지 못한다라는 판단의 캔들이 나왔던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니다. 시장에 반대로 했다. 아니면 우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됐던 재료가 또다시 노출되었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손절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좀 명확한 대응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눌러라. 그래서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다섯 개를 해보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클릭 두 번만 하면 된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시장 애매하다. 어렵다.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가 종목 매수 들어와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번 주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 수익 실현했죠. 수요일 날 또 수익 실현했죠. 당연히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같이 매매를 하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거 신청을 하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일주일을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었던 원금이 90만 원을 줄까요? 110만 원 늘까요? 당연히 110만 원 늘어 있겠죠. 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시장은 저희랑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운 시장이 낫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뭐 다음에는 혼자서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